나는 근데 이거 다 쇼라고 하더만 여러분들 파이트 전에 이렇게 서로 눈싸움하고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거 저 어그로 그래 뽀뽀하고 싸대기 때리고 누구는 기절시켜버리고 막 그러더만. 예 존나 빠개네. 이게 그 어떤 저 화제성을 위해서 서로 겁나 어그로 끌고 그런대요. 레슬링 마냥 그게 맞지 근데. 예. 이슈 만들려고. 맞아. 테슬라에서 푸틴이랑 러시아를 엿먹인다 그러네요. 어떤 식으로요? 테슬라가 푸틴이랑 러시아한테 무슨 짓을 한다고요? 뭘 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 파워홀이라고 존나 큰 가정용 배터리가 있는데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전력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대요. 한국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이 배터리 한 개로 일반 가정집에서 며칠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배터리가 효율이 좋대요. 근데 최근에 푸틴이 머스크랑 1대1 맞다이를 거절하자 테슬라가 이 배터리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해주기 시작해가지고 이 때문에 이제 푸틴과 러시아는 스타링크도 지원하더니 이제 배터리까지 주냐, 우크라이나에 그만 좀 퍼져라 라고 항의했는데 이에 대해 머스크는 푸틴? 당신은 저보다 훨씬 돈이 더 많잖아요. 꼬우면 당신도 사비 써서 러시아군에 퍼주시던가 라고 반박했다고 하네요. 이거 테슬라 바이럴 아니에요? 예. 네. 테슬라 바이럴이네. 예. 네. 이런 게 있군요. 나중에 전원주택 살면 저거 한번 저도 사야겠네요. 예. 네. 문나이트가 뭐예요? 마블에서 이번에 드라마 나왔어요? 스타링크 지원은 진짜 토니 스타크인 줄. 오스카 아이작 연기가 뭐예요? 이게 문나이트가 뭐예요? 뭐 영화예요? 문나이트가 뭐예요? 문나이트가 뭐예요? 알프 씨? 다리 기사입니다. 아니 씨발. 저기요 소금쟁이 씨. 문나이트에 대해서 찾아봐요. 마블 저겁니다. 찾아 줘. 마블 히어로입니다. 아 인마가 히어로야? 예. 무슨 기능이 있어? 뭐 달의 힘을 받아서 변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 떴을 때만 그럼 힘을 쓸 수 있어? 그건 모르겠어. 이런 비용신. 해 뜰 때도 쓸 수 있어야지. 아니, 비용신 새끼. 드라마, 드라마. 그러니까 슈퍼맨이 짱이라는 거야 내 말은. 슈퍼맨이 짱이죠? 팩트죠? 자 다음. 죄송합니다. 문나이트 팬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나이트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나이트란 누구인가?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나오네요. 예, 저는 디즈니 플러스를 안 보기 때문에 죄송한데 저는 넷플릭스만 보기 때문에 안 봐줄게. 예. 디즈니 바이럴이네. 씨발. 패스. 예. 플스 나누만디 벌어진 일. 플스를 나눔해 줬나 봐. 플스 5는 아니겠지. 뭐 플스 2나 3 정도 되겠지. 집에 쓸 일 없으니까. 공짜로 쳐받는 와중에 뽁뽁이로 제대로 감싸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욕하는 병신같은 인성이군요 당신. 네. 준 사람도 기분 더럽겠네요. 이래서 나눔은 그냥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는게 맞아. 아니면 우리 집 주차장에서 하든가. 주차장에다가 그냥 싹 다 가지고 가갖고 깔아놓고 제 시간에 딱 와가지고 가져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안 가져가면은 많은 거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공짜로 뭔가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떡하죠? 뺀데기 갈겨볼라. 아 나도 공짜로 좀 뭐 좀 주고 싶은데 공짜로 줄 만한 게 없어. 다들 좀 비싼 거라서. 예. 안 가진다고요? 키보드 내놔? 아 이 키보드요? 이거요? 아 의자요?
예.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의자 지었나 많잖아 형. 아 그거 우리 누나 줬어요. 마우스요? 마우스 버튼 12개 버튼 마우스요? 리얼돌 나눔에 줘. 이 방송할 때 쓰는 이 버튼 12개짜리 마우스요? 예. 레이저 나가 프로라는 마우스인데요. 오우 쉣. 이런 거 봤어요? 우병 내놔. 이런 거 있어요? 예? 이거 비싸요. 의자 다 부서졌음. 죄송합니다. 카페에 올라온 편의점에 잠옷 입고 들어오지 말라고 써놓은 이유. 수면복 입고 들어오지 마세요. 여긴 당신의 안방이 아닙니다. 오, 너무 십선비 아니세요? 수면바지가 오고 어때서요? 수면바지 밖에 입고 다니면 얼마나 편한데요? 수면바지만큼 우리 살에 친화적인 그런 소재가 없는데 수면바지 입고 왔다고 안방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안방에서 소비하나요? 이 사장은 누구예요? 이거 사진 봤는데 이러고 온다고요? 이건 좀 아니죠. 예. 이거는 그랬구나. 가운은 좀 선 넘었지. 예. 예. 모텔 가운을 입고. 아하. 아로마 루기노. 브랜드별 피자 크기. 와, 이런 것도 이제 나왔구나. 요거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 예, 저장 폰에다 저장해 놓으시면 괜찮겠네. 치킨도 그거 있잖아요. 닭다리살 쓰는 치킨집만 이렇게 해가지고 순살 치킨. 괜찮네요. 괜찮네. 근데 나는 큰 걸 떠나서, 예, 맞아. 토핑이 많아야 된다고 봐요. 왜 이렇게 피자 토핑은 좀 이렇게 그렇게 줄까요? 얄팍하게 줄까요? 심심하게 줄까? 피자 토핑은 좀 너무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준다 그러지? 이거 보고 얄밉게 준다? 아니 뭐라 그러지? 짜게 준다. 짜게 준다 말고 뭐라 그러지? 협소하게 준다. 협소하게 준다 말고 뭐라 그러지? 적게 준다. 야박하게 준다. 인색하게 준다. 야박하다. 야박하다? 야박하게가 맞는 것 같아. 예, 야박하다. 피자집 주방에서 일해봤는데 많이 주면 매니저가 정색하고 뭐라. 그니까, 야, 그것 좀 아낀다고. 야, 솔직히 뭐 쉬림프를 많이 달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 나는 진짜 꿈이 있다면, 아 그래요, 한 판에 38,000원도 가져가세요. 다만 쉬림프 피자에 토핑을 꽉 채워주세요. 새우로. 토핑 존나 쨔쨔하게 주는 거지. 어느... 새우로 꽉 채워주세요. 형 원래 용이 없이 준다 하지? 그건 아니라고요. 아니 왜 저랑 같은 생각 가지고 있다가 그건 아니라고 정색을 하세요? 작게 준다 해. 아 이렇게 정색을 하세요? 예? 새우젓으로 꽉 채워준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장사해봐 네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알 수 없는 정우성.
정우성 아저씨가 좀 되게 그 괴짜 같나 봐요. 예. 유명한 일화죠. 바이브의 저기 윤민수 씨 회식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식당에서 뭐 계산을 했는데 만 원만 딱 계산 안 했다고. 정우성 씨가 계산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수고하셨. 아니, 근데 만 원은 남겨가셨어요. 만 원은 네가 계산해라 이러고. 고깃값 16,000원 덜 내준 이유가 16,000원이었네요. 재밌잖아요. 처음에는 돈다 내주면 안 된다. 귀엽죠? 손에 맥주잔 들고 와가지고 일반인들 갑자기 술자리 나타나가지고 술한 잔만 달라 그러고. 예. 윽갈비 씨와는 상반이네요. 아, 제발 그 윽갈비 그거 하지 마. 그거 진짜 글한줄 때문에 지금 몇 년째 고통받냐, 윽갈비. 아니 진짜. 아, 그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윽갈비? 그냥 뜬금포로 그 사람이 너무 착하고 사람이 너무 선하니까 이미지가 워낙 좋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그 글이 올라와. 윽갈비의 시작. 유땡땡 존나면 없더라. 새벽에 친구랑 신촌에 있는 갈비집을 갔는데 윽땡땡이가 있는 거야. 평소에 땡땡 도전도 자주 보고 매너도 좋다고 하길래 갈비값 좀 내달라고 했더니 개드립하면서 갈비값 안 내려고 말 돌리고 발악을 하더라. 더럽고 불쌍해서 그냥 내가 내고 왔다. 아니, 씨발. 그 어떤 근거도, 그 어떤 정황도, 그 어떤. 어? 그 어떤 증거도 없는데, 이 단지 이네 줄의 글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재석 하면은, 아, 그 갈비값 안 내준 그 인색한 개그맨? 이러면서 억까를 당하는 거야. 근데 그거 자체도 이제 밈이긴 한데, 너무 웃겼다. 이것도 DC 거였군요. 그래서 한참 이제 유재석 끌어내리기 그런 어떤 억까 운동을 한 거야. 이제 DC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그냥 딱저 하나만 가지고 온 거야. 줄저저 자막만. 프로그래머란 직업도 있나요? 하고 물어본 거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머 비하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정준하를 죽이 듯이 레슬링 기술을 쓰는 윽갈비. 아이 참. 유부장의 질색하는 소스 붓기. 탕수육 소스 붓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윽갈비. 아까 그러니까 부먹을 싫어하고 부먹 때문에 5만 인상 다 찌푸렸는데 네네 치킨 광고에선 소스 부었다고. 라면이 없지 가나에. 세무치리가 라면 있어요.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상 수상하자 표정 상 수상하자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윽갈비. 아니 이거 일어나서 바로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서 딱 축하해 주려고 그 장면인데 근데 진짜 최고 억까는 뭔지 알아? 바로 밑에 자리야. 방송 도중에 식칼 드는 윽갈비. 와. 윽갈비. 갈비값 안 내준 걸로 이렇게. 아. 아, 존나 웃겼다,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그, 야민정음이라 그러죠? 유를 윽이라고 쓰는. 네. 근데 유재석 씨는 이거 알까요? 내가 봤을 때알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냥 웃고 넘길 것 같아. 그냥 억까라는 걸 모두가 아니까.
근데 나는 저 드립을 아는 누군가가 유재석 씨한테 한번 얘기해 줬으면 했어. 야, 너 갈비값 왜 안 줬니? 이러면서 다음. 찐따들이 은근 착각하는 거. 조커 보고 나서 뭐만 하면 조커 된다고 자학하는데, 조커는 그래도 자립해서 혼자 힘으로 황금시간대 TV쇼까지 나간 사람임.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열등감만 키우는 우리 찐따들은 그냥 찐따임, 조커가 아님. 아하. 아하. 그래요. 예. 침착맨이 생각하는 아싸와 인싸의 차이. 인싸는 유쾌하다. 새로 나온 걸 먹는다 웃으면서. 인싸들은 하하 하면서 너 한번 먹어봐. 아예 안 먹어. 아 그럼 우리 뭐 게임에서 먹자. 이래가지고 인싸들은 즐기면서 구김살 없이 먹는다. 아싸들은 엉금진해서 이게 대체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파는 건가? 그죠? 안경 쓱 치켜 세우면서 화가 잔뜩 나서 그렇게 먹는 거라. 그게 아싸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싸의 패션. 인기 없는 아싸들의 패션 세계. 그 숭고한 법칙에 대해 알아보자. 옷 색깔들은 죄다 어두칙칙한 색깔. 오, 나랑 똑같네. 나도 굉장히 검은색만 입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나마 검은색이 덜 뚱뚱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입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잠옷, 외출용, 마실용, 운동용 모두 소화 가능한 본인의 디폴트 패션이 있으며 이것이 생활의 80%를 차지함. 아,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죠. 네, 집업 후드나 아니면 후드나. 여름에는 반팔과 예, 바지는 이제 그나마 좀 꾸민다고 연청, 찌청, 반바지 혹은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런 반바지 예, 그런 거. 슬랙스니 그런 거는 꿈도 못 꿔요. 예. 맨날 똑같은 옷 입는다고 인싸들이 가끔 놀림. 야, 오창아, 너 그 옷 엄청 좋아하나 보다. 되게 자주 보네. 사실 어제 입은 옷과 오늘 입은 옷은 색깔만 같을 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브이넥이냐 아니냐. 인싸식들 한 봐줬다. 빨아서 입는 거지.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인싸 새끼들이 무한해질까봐 한번 봐주기로 함. 착해 빠졌어. 크크. 리얼. 본인 체형에 안 맞는 옷을 자주 입음. 이것도 인싸들이 입으면 빌리 아일리처럼 패션 느낌이 나는데 얘네가 입으면 국기 강화식 태극기 마냥 펄럭펄럭 쭈글쭈글. 빌리 아일리씨가 옷을 잘 입나? 난 잘 모르겠던데. 빌리 아일리씨가 그냥 겁나 크게 펌퍼지만 무슨 아줌마 룩을 입던데? 그 이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슴이 큰데 그 가슴이 부각되지. 가슴이 그 부각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는 거구나. 슬픈 사실이 있었네. 몰랐어요. 빌리 아일리시 노래 개브로 우울증 걸릴 거 같아. 스키니 진 입으면 진공 포장된 생닭 같음. 개소리 자주 함. 아, 이것은 살 빼면 입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얼굴만 잘생겼어도 본인 옷을 못 입는 거를 잘생기고 비율만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함. 그걸 지금 알아챈 게 문제임. 발목이 안 이뻐서 롤업을 못함. 가끔 인싸들이 고쳐줘서 정상인처럼 입고 나올 때가 좀 있다. 야, 그렇게만 입어라. 오, 찐따 같던 그 오창이 맞냐? 골목 식당에서 말 안 듣는 식당 마냥 한 달 지나면 다시 원상 복귀된다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집 때문이 아니라 편해서 그래. 솔직하게 말할까요? 이 오창이는
진짜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체형이 그렇게 나쁜 체형도 아니야, 오창이는. 근데 나 같은 타입은 솔직히 진짜 살만 빠졌으면은 저 정말 거짓말 아니라 옷 정말 잘 입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입는 줄 아세요? 편해서요. 예, 이제는 그냥 남에게 보이는 것보다 편해서 입는 거예요. 편해서. 지금 솔직히 이 몸에 뭘 꾸며줄 수 있겠어요? 아니 니들이 나라고 생각해봐. 내가 너였으면 살 빼지 병신아 라는 거 말고요. 그거 말고 다른 선택. 예, 그거 말고 다른 선택. 내 몸뚱아리야 굳이 꾸며? 그냥 편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 내 정신건강에 가장 편해. 똥꼬집 있음. 이걸 왜 버려 이쁜데. 귀 얇아서 호갱 잘 당함. 이게 미궁복에도 납품하는 브랜드인데 호갱당한 옷을 입고 가면 인싸들 또 바로 꼽주기 시작. 오창아 이런 건 대체 어디서 사? 인민군이냐? 그래서 옷 스펙을 읊어주면 인싸들 웃음 할당량 내가 그날 다 채워줘. 에이 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미군복 납품업체 동대문 22만원. 자기 게임 캐릭터 코디는 역설적으로 개간지임. 효자동 호날두. 사고 나서 모델 입은 옷 그 핏이 안 나오면은 별점 테러. 별로예요. 옷도 자꾸 친구들이 소똑소똑이라고 놀려요. 가끔 옷장 뒤져보면 꽤나 좋은 게 나오는데 근데 안 입음. 인싸들이 저렇게 반응도 안 해준다. 이거 능욕물이야. 신발 한 개 죽을 때까지 혹사시킴. 진짜 아싸는 저렇게 친구 만나러도 안 간다. 진짜 아싸들은 이제 엄마가 사준 옷을 입지. 그죠? 예, 보라색 골덴 바지 같은 거 입고 그럼 그쵸? 예. 인사들이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저건 아싸가 아님 이음. 제발 이거 방금 능욕물 글 쓴 놈 누구냐? 못생긴 20대에게 청춘은 없다. 못생긴 남녀들이 겪는 연애의 어려움이란 생각보다 비참하다. 드디어 나왔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인정도 하지만 왜 하필 그 비극이 나에게 당첨이 됐을까? 돈이란 미천도 없는 처지에 추한 외모라는 안 좋은 폐까지 쥐어졌으니 내가 쥔 배는 정말 똥패를 쥐고 태어난 것이야. 글래려 씨바. 연애라는 게임판에서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5살 먹은 애기들도 알법하다. 고등학교 시절이 끝나면 입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워지고 주로 대학 혹은 동아리, 종교, 아르바이트 봉사단체 등 남녀간의 호르몬 기운이 뒤섞이고 썸씽의 공기가 감도는. 이 표현 좋네. 남녀간의 호르몬의 기운이 뒤섞이는 그런 곳. 알바, 봉사단체, 대학, 동아리, 종교. 어떤 단체나 그룹의 자리에 어떤 경로로든 들어서게 된다. 학창시절 남자들만 혹은 여자들만 지내던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자 혹시 나에게도 인연이? 라는 기대감에 들뜨기도 하지만 그런 곳에서 풍기는 향내만이 아닌 실제로 맛을 보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특혜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 못생긴 남녀들에게 돌아온 것은 언제나 싸늘한 냉대일 뿐이다. 어딜 가든 그들은 외모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온몸으로 견뎌야만 한다. 잘못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교와 개그 소재,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뿐임을 몸서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런 남녀가 뒤섞인 장소에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탄색전을 벌일 때 애초에 못생긴 남녀는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키 작고 못생긴 남자는 자괴감에 절어 주눅이 든다. 여자는 못생기고 키 작은 남자 싫어하나요? 라는 스스로의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인터넷에 올려보기도 한다. 그래도 자신감이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라는 뭔가 시원하게 공감가지 않는 답글에 위안을 삼으며 억지로 희망을 가져보기도 한다. 여자들은 못생긴 외모에 대한 차별을 남자보다 훨씬 생생하게 체험한다. 그렇다고 누가 말을 하는 건 아니다. 아무도 너 못생겼네? 라고 초등학생 시절처럼 대놓고 놀리질 않는다. 말을 안 해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왜 이런 부당한 대우가 나에게 떨어졌을까? 예쁜 얼굴인 당신의 친구도 넌 좋은 애야 라고 말은 좋게 해주겠지만 우리 모든 답은 알고 있다. 당신의 친구가 더 이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티를 내기 싫다. 대신 자기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을 택한다. 온갖 살자 한다. 음소거하면 그만이야. 지발 고통 그만 줘. 지발 놈아 에베베. 이미 다 아는 걸 왜 시발 알려주는 식으로 왜 한 번 더 부각시키냐고. 아니. 난 키 183에 잘생겨서 20대 알파 메일로 존나 즐김 키우키우 부럽지 존못새끼들아. 닉네임이 도파민 결핍. 계속 인내 시벌 세기야. 진짜 뒤지고 싶네. 알았어. 아니 알았어요.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시발년아. 못생긴 여자들은 온갖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피부과에 다니고 성형외과에도 다니고 다이어트에 좋은 상품도 알아보며 예쁜 옷을 사입어도 보고 온갖 도전을 다 해본다. 그러나 당신이 해본 노력들은 본판에 어딜 가겠는가? 생각해보면 이건 흡사 장애물 달리기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장애물 달리기를 해보면 훌라후프를 뛰어넘고 그물망을 기어오르고 비닐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모두가 거치지만 안타깝게도 잘 달리다가 어느 순간 과정에 턱 하고 막혀서 절대로 넘지 못하는 허둥대는 애들이 있다. 그 허들을 넘지 못해 그물이 발에 걸려 운동화가 벗겨지고 비닐 속에서 길을 잃고 숨막혀 호적된다든가 하는 애들. 잘생기고 예쁜 남녀들의 인생의 황금기 시절 큰 어려움 없이 여러 남녀들을 사귀어 보기도 하고 가뿐히 연애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며 자기 스택도 쌓고 이것저것 다른 삶의 즐거움도 누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겪을 때 얼굴이 절구로 빠지듯 빠진 남녀들은 앞에 놓은 그깟 연애의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벽으로 다가온다 이거죠. 네. 타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다이어트나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힘겹게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그 늪에 침몰되어서 자포자기하기도 한다. 연애를 하지 않고도 삶의 과정은 거쳐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또 못생겨도 어떤 계기나 인연에 의해 연애를 더러하기도 한다. 못생긴 남녀들은 그 외모 때문에 더러운 꼴을 한두 번씩 당하게 되어 있다. 근데 가장 족 같은 건 넌 왜 아닌 척 유쾌한 척 하냐 시발 놈아. 아니 재미없다니까 시발 년아. 재미없다고 시발. 알았어. 아 근데 진짜로 자고 있는 여자친구 어망통 주무르면서 방송 보고 있는데 존못 찐따 콧박이들 발작 개웃기노 키우키우키우.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자 알겠습니다. 긴급기법단 보비 다이어터를 이뤄 가자.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런 가자. 걸 가지고 굳이 뭐 내가 타격받을 필요가 없는 게 상처에 시즈닝을 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진짜 아니 재미가 없 내가 아까 알았어 재미없는 거 알겠어. 근데 내가 이것만 물어볼게. 이게 시발로마 20대 20살까지 20살 될 때까지
여자 못 사귀어본 사람 있어요? 아 진짜 형으로서 물어볼게 얘들아. 진짜로? 아니지. 덩가 시벌렁 아다치 닥쳐. 야 방금 거 30분만 더 하면 얼짱들만 남겠다. 키우. 니 뒷방에 자라게요. 자라야. 아니 시발 앞으로 일단 뻘글 좀 넘어가면 안 되냐? 자라야. 시발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시비인데 도대체 시발려나? 나 봐봐. 왜 그러는 건데? 시발 놈이 선 넘네. 발기 색 빈지. 자라야. 춤 끊는다. 문대훈 세 글자 꼭 적고. 아니 자라야. 예. 앉아봐라. 꼭 이런 글만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상당히 납득이 안 됩니다, 형님. 자라야. 예. 넌 좀 특이 케이스 아니냐? 어떤... 내가 널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넌 여자한테 관심이 없잖아. 저요? 아예 없진 않죠. 그래도 뭐 여기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 뭐 개인데. 너 그리고 너 전에 여자친구 사귀었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가 아니야?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자라야. 예. 아, 왜? 예? 아니까. 너 노력은 해봤어? 노력이요? 어. 어떤 노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자를 사귈 노력. 노력? 네 해보고. 나는 네가 여자한테 관심 1도 없는 줄 알았어. 여자요? 왜냐? 얘 디스코드에서 같이 아 저기 아크라포빅? 아크라 저.. 저 뭐지? 아크라.. 로스타크요? 로스타크 어. 네. 로스타크 할 때 네. 너 그 안에 네. 네 친구들 네. 내 쌍에 안에 있는 네 친구들 중에 여자가 몇 명이었냐? 완초? 근데 걔네들한테 사람이 아니죠 걔네는. 그쵸 저한테는 그냥 그래픽 쪼가리 1 그냥 아니 걔네 아니 하는 행동들이 다 저거랑 똑같은 새끼들인데. 저도 좀 연애는 정상적인 사람이랑 하고 싶죠 형. 어디 그래픽 쪼가리에 와가지고 맨날 그 디스코드에서 막 꼭 야스야스 거리고 막. 여자애들이 야스야스 그래? 그렇죠. 그 좀 제정신 박힌 애들 또 별로 없어요. 그중 아니 근데 그 중에서 목소리도 이쁘고 이런 애들도 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쵸? 야 인마 진짜 인싸구나. 인마 진짜 뭐 여자들한테 저렇게 쉽게 아 그러니까 사생활인데 아, 사생활이라서 그런데 사생활인데 여자들한테 욕을 막 엄청 하는 거야. 아 빨리 일어나라고 했잖아 씨빨려나 뭐 욕을 존나 하는 거야 여자한테. 그래서 여자한테 그런 욕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난 이제 같이 살면서 야 존나 저거 뭐 대단하네 상남자네 어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여자로 안 느껴지는 거야? 아 여자긴 한데 친구니까. 아, 그 정도로 막 급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라야 좀 돈 있지만 네. 아니 네. 너한테 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다. 너 29이지? 네. 너 내년이면 여자랑 너 내년이면 이제 마법사 되냐? 그렇죠. 이제 뭐 하인즈가 되고 간달프가 되는 데까지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나 진짜 어질어질하네. 아 근데 중학교 때도 없었어? 중학교 때? 아 그러니까 뭐 자잘한 것들은 치면 더 추워져요 그런 것들은. 고등학생 때는 뭐 이런 거 뭐 그런 키스는 손 잡고 뭐 기본적인 뭐 그런 거는 해봤는데 아 이제 그 이상의 그런 것들은 아 휘날레가 없었다. 그쵸 이제 꼬리는 못했죠.
연애로 치기 좀 그렇더라고요. 안 됐다. 방종하고 형이랑. 아니야. 네. 형이랑 아니, 좀 얘기 좀 하자고. 아, 예. 예, 형이랑 얘기 좀 하자고. 제가 앞서. 아, 나 순간. 어, 예. 아, 순간 네. 저 예. 옛날 얘기 좀 나도 나눠 보자. 아, 네. 예. 그래. 자라야. 네. 서른 전까진 그래도 여자랑 좀 뭐라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 언젠간 오겠죠, 뭐. 포기한 건 아니잖아. 포기는 안 했는데. 당장에 근데 막 급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 자기 짝을 만나게 되는 법이야. 좀 늦게 올 뿐인 거지. 그래서 급했으면 봐봐, 흥미는 희망적이잖아, 여러분들. 예. 네. 옆에서 계속 보셨겠지만 그렇게 막 급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뭐 저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흠이는 집착을 안 하잖아 여자한테. 나름 말도 잘 섞고 합니다. 사생활에서는 캠 앞에서만 말 못할 뿐이지. 아이고 우리 무궁이가 1119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자라야. 네. 드가그라. 네. 어. 와 너무 감사합니다. 쌈배 한 대 피우자고. 예 여러분들 쌈배 한 대 피울게요. 예. 이따가 피울게요. 아니 지금 피울게요.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할게요. 어때요? 아니다 하나만 더 다룰게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이 개새끼들. 아 이게 맞아요? 아니 이달의 소녀 추가 개처럼 일했는데 돈 한 푼도 못 가져갔다니까 이게 맞아요? 야 진짜 이 양아치 새끼들 아니에요? 헐 안 궁금해. 데뷔만 2년 99억 프로젝트 소녀들 이 이달의 소녀들을 위해서 투입된 돈만 무려 99억 원이었다고. 우린 추가 어찌 됐든 자라가 아다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니 왜 안 궁금해 여러분들 추 귀엽잖아요.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자다음. 추는 알바 아니고 자라게이 귀염 노키우. 자라가 더 걱정이야? 아 진짜 아. 너 옛날에 주짤 보고 업태녀 귀엽다고 했잖아. 제가요 언제요? 어떻게 사람 이름이 주야? 강아지인 줄. 아니 그래도 되게 밝은 성격에 어정쩡한 앉은 자세, 애매한 시선 처리, 애매한 제스처 자라는 우리의 분신이다. 자라야 마방 리워권 줄게. 오늘만 허락할게. 하루에 물 2리터 만지는 게 건강에 좋다 그랬는데 이게 70년 전 연구 결과가 잘못 알려진 거래요. 이게 씨발 말 자라, 지금 아니 내가 매일같이 여기 1리터짜리 이 물통에 있는 물을 매일같이 1리터씩 마시는데 야 넌 그냥 목마른 거잖아. 마. 야. 형은 맛있어서 처먹는 거였잖아. 탐켄치려나. 넘어갑시다. 자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네 번째 페이지까지밖에 얘기를 못했네. 왜 이렇게 짧아요? 원래 열 번째 페이지까지 그냥 후딱후딱 가는데 그죠? 예. 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네? 네?
네가 늦게 시작했다고? 아니 뭐 했다고 벌써 방송한 지 3시간이 다 돼가나요? 4시간이 다 돼가나요? 아니 3시간이 다... 4시간이 다 돼가나요? 네? 아 노래는 한 달 동안 쉴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제 성대를 위해서 전자녀 킬게요 아니야 좀 있으면 3시니까 4시 다 돼가는 거지 자 미스테리 도배 안 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저거 시켜라 이거저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제가 알아서 어련히 재밌게 즐겁게 할 겁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하고 싶은 거에 투표하면 또 미스테리만 하게 된다. 한 달 지나면 떠나간 목소리 돌아옵니까? 노래 좀 불러주이소.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추워요. 문 좀 닫아. 추워. 내가 요즘 바이크 갤러리가 미스테리 가자형 큐큐 재밌게 즐겁게 안 해줄 거잖아 나중에 미스테리도 해줘 일단 생각 좀 해봅시다. 네. 어차피 미스테리 중시 벌련들아 너넨 무슨 일주일 내내 미스테리를 쳐보려 하냐 이기적인 십세기들아 그러니까 난 미스테리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무서운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시발려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걸 좋아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이 반반이네. 하고 싶은 거 해.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일단은 좀 기다려보세요. 예. 좀 기다려보세요. 아 근데 머리 다 스프레이 바르니까 머리 안 만져도 되고 머리에 세팅력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겁나 편하네요. 아 이래서 스프레이를 다 뿌리는구나. 난 그 스프레이 그 뿌렸을 때 나중에 머리 감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딱딱해갖고 느낌이 이질적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천. 아 감사합니다. 33개. 그래요? 앞으로 머리 이렇게 세팅해놓고 방송할게요. 금방이긴 해요. 빠이! 죄송합니다. 아프면서 죄송해요. 왜 그러냐? 제가 요즘 저녁에 자서 그래요. 이틀 쉬면서 저녁에 자고? 자라가 예. 아직까지 아다 못한 게 가장 큰 미스테리다. 자라 시벌놈 기윽 기윽 기윽. 네. 맞네 오늘 잘생겼네. 형 로블록스 해주세요. 정말 재밌어요. 형 로블록스 해주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 게임.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니까요. 환불 부탁드릴게요 형. 환불은 없습니다. 방송하면서 여지껏 단 한 번도 환불해줘 본 적이 없어요. 예. 정상적인 사람이면 29 전에 소개 많이 받을 텐데. 근데 너무 그런 거를 아우 난 그런 개념이 너무 싫어. 너무 결과론적으로 다 얘기하는 사람들. 네가 30살까지 연애를 못 해보니요? 네가 30살 전까지 네가 정상이었으면 응? 누군가는 만났겠지. 네가 병신이라는 생각은 안 하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난 너무 그래. 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그 모든 걸 도출해내세요? 그 사람에게도 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도 다 그런 그 개인사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모든 것을 결과론적으로 네가 못한 거는 너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난 너무 꼰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꼰대예요? 답 정해놓고 말하는 게 나 진짜 그거는 사람 가슴 후벼 파는 짓이지. 그죠? 형 남달 군대 가는데 꿀팁 조묘 유유유와 달준인자구나. 다음 달 군대 대훈 개이도 방송 아니었으면 똑같았다. 항상 이렇게 뭔가 무슨 사정? 그냥 못 만난 거야. 지랄 좀 하지 마. 항상 이렇게 그 가정을 합니다. 야야 꼰대. 야 나 방송 안 했을 때 오히려 더 여자가 많이 꼬였어. 그래서 나는 인증까지 시켜줬어. 근데 그 애가 지인이 얘기해주는 바람에 자기 사진 까지 말라 그래가지고 뒤지게 욕먹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보게 지우면서 개지랄했어. 내가 방송하기 전에 만났던 그런 그 예전 그 추억의 어떤 그 커플 사진들 이런 것들이 제 사진 폴더에 있어요. 예. 뭐 공교롭게 남아있었어. 과거에 이제 포맷 못했던 그 하드를 가지고 있는 바람에 지웠어야 맞지. 근데 있었던 거야. 그래 보여줬어요. 나 몇 개 썼는지 확인 좀 해줘. 야 어떻게 너 이렇게 이쁜 여자를 만났니? 어쩌라고요? 와 여자들 소름 돋겠다. 아 그때요 돈도 없었고요 미래도 없었고요 희망도 없었고요. 야야야, 그냥 백수였어요. 방송한다, 키우, 키우. 예. 누가 이세기한테 말 걸었냐? 아 근데 뭐 여자 사귀어본 게 뭐 얼마나 무슨 그 저 뭐 자랑일까요? 랄프야, 저는요 그게 자랑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걸 자랑이라고 여깁니까? 예? 자연스러운 거지. 그렇죠? 예. 팬 아니었다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하니 뭘로 들었어요? 방송 안 할 때 말한 거예요.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요. 예. 보여달라면서요. 그래서 보여드렸었잖아요, 예전에. 고소 먹을 뻔했어요. 와, 기분 갑자기 지읍 같네. 오슈 마지막 글이랑 니 태도랑 표정이랑 하. 비응신. 태훈아 개조 오빠는 소리 좀 그만해라. 우와 황태지다. 근데 왜 반말해요? 왜 반말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해가 안 가요. 예, 이 쥐통만한 새끼들이 나한테 반말하니까 어이가 없어서요. 제가 나이가 36인데 여러분들 반말 드려야 돼요? 네? 전 여러분들 항상 대우해드리잖아요. 예? 어쩔 건데 시발 자식아. 아니 존댓말 좀 해주세요. 네? 존댓말 좀 해. 저들어 시발놈아. 빠는 소리 그만하시고 진행하시죠. 괜히 할 말 없으니까 반말하면서 더 위로 욕하는 거 봐. 태훈아 개똥 빠는 소리 그만해라. 정신 잡고 살자 하기 전에. 예. 이세기 흠이 듣고 있을 텐데 은근 내기네 키우 키우. 싫은데? 시바라? 네? 인방에서는 다 같이 친구지 시발 노마 꼰특이냐. 그래도 코트님 21실인데 말 편하게 할게? 오케이. 예 그러는 게 좋죠. 해드릴게요 시보 올려놔요. 이거봐 이거봐 재밌게 즐겁게 해준다면서 딸 얘기 아주? 누구 물어본 샤람? Far away, I want. 아, 백개 우리 막창맨 형님께서 막창 야무지게 구우시는군요. 우리 너도 BJ만 아니었으면 방구석에서 꼬글면서 BJ들한테 반말할 거잖아.
제가 BJ가 되지 않았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연기자 혹은 가수가 되어 있겠죠. 인생이 어쩌다 여기로 흘러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눈 깔봐. 아니에요. 너 또라이야? 그냥 아가리는 디맥 수준이노 코트. 응, 버닝썬으로 날아가서. 제 얘기에 지랄하지 마세요. 네, 아니에요. 배우? 배우 자동차 백미러에 대가리 박았냐? 어, 어떡해요. 너무 재미없어요. 대우 자동차요? 우와! 리액션 할 때 그걸 무슨 라임 드립이라고 치신 거예요? 존나게 웃기네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화살촉 형님께서 아, 담배 쌈반에 피고 좀 여유롭게 갑시다. 예. 연예인을 하던 배우를 하던 나락은 다녀왔을. 아, 근래 들어봤던 드립 중에 제일 노잼이었던 드립이었어요. 대우 자동차 백뮬러 드립. 야, 당신 정말 친구 없으시군요. 예. 정말 근래 들었던 개 심 노잼 드립이었습니다. 실소가 나오네요. 대우 자동차 드립이라니. 아유. 담배 좀 갖다 주세요. 화장실 놔두고 갔나봐요. 네. 예? 제가 오늘 사이코 같아요? 친절한 거 아니에요? 친절하고 친절한 사람인데. 네. 오늘 조현병이 심해졌다고. 아니 친절한 건데 친절한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안 그래요? 쌈배한테 싹 피고 예 좀 천천히 가시죠. 방지 좀 바꿀게요. 방제 착한 사람. 씻고 갈게요. 이색이 요즘 찐따 아담만 나오면 신나서 머리에 열 내고 있네. 정가 쉬발러마 고소할게요.